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 남구갑 출신 미래통합당 이채익 국회의원입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의 탈원전 대책특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월성 1호기 현장과 그 울산 한수원 일대를 둘러보고 왔습니다만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 참으로 심각하고 곳곳에 그 폐해가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이 홍수, 산사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은 무리하게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사업을 함으로써 산림 녹지가 많이 훼손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산사태도 많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원자력 살리기 국민 행동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은 나와서 기자회견